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특히 풀튼 카운티 여러분 기억나세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너무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조지아의 일렉션 보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죠. 여기서 2020년 대통령 선거가요,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서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라스무센 리포트에서요, 이걸 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지아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100개 정도의 드랍박스 있죠. 우편 투표를 그냥 집어넣는 드랍박스. 여기에서 서베일런스 비디오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지 이미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렉션 라우터 13개도 사라졌고요. 도미니언 태뷸레이터 10개 사라졌고, 그리고 14만 8천 개의 우편 투표 죄송합니다. 목이 14만 8천 개의 우편 투표 서명이 unverified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풀튼 카운티에서 이제 스캐닝을 다시 했잖아요. 그런데 3,000개 투표지를 두 번씩 스캐닝을 다시 했는데요.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스캔을 다시 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원래 이미지 38만 개가 없어졌답니다. 38만 개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선거위원회에서 이걸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11,000표 차이로 이겼어요. 11,000표 차이로. 지금 38만 개의 이미지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38만 개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회의하는 영상, 동영상으로 트위터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38만 개의 오리지널 투표 이미지를 제출을 못하고 있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조지아 일렉션 보드에서요. 자, 여기 지금 missing ballot image 투표지 이거 사라진 거 사실입니까? 물어보니까 yes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에서만 30만 개의 ballot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투표지 이미지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라스무센에서 2023년 9월 달에 조지아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누구에게 표를 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조지아 투표 유권자들에게 이걸 다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46, 바이든 39였습니다. 트럼프가 7%포인트 위였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11,000표 차이로 이겼죠? 그런데 일렉션 보드가 이번에 인정을 한 거죠. 30만 개 정도의 투표 이미지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요, 조지아주가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조지아의 가버너가 브라이언 캠프입니다. 세 개의 큰이 법안인데요. 이 선거법 개정한 거 보시면요. 여기 하우스 빌 974에 보면 모든 투표지에 워터마크를 포함시킨다. 워터마크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 투표지 픽처, 이미지를 온라인에다가 다 공개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딧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우스 빌 974이고요. 또 하우스 빌 1207이라는 것도 승인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선거 관리에 참가하는 인원들은 전부 미국 시민이라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이라야 된다. 그러면 뭐 이상한 불법 입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팅 머신은 되도록이면 적게 쓰도록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폴 워처스 개표할 때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가까이서 볼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개표가 정확하게 되도록 한다 라는 거고요. 빌 189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QR 코드가 투표지에 있는 거 이거 제거한다, 없앤다는 거예요. QR 코드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조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QR 코드를 투표지에서 제거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자, 이 세넷 빌189, 이게 중요한데, 여기 따르면요. 제3후보의 대선후보 등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당국의 유권자 자격 박탈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투표에 뭐 사인이 베리파이 안 되면 유권자 자격 박탈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신분증 없으면 자격 박탈 이런 겁니다. 그리고 QR코드 없애고 이런 거죠. 이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민단체. 여러분, 미국에서 이 시민단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좌파의 돈을 받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민대차들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지 소로스나 뭐 페이스북 마크 저크버그나 선거를 위해서 프라이빗 머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의 돈이 시민단체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런 조지아주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브라이언 캠프의 주지사는요, 또 이런 것도 강화했습니다. 타 주로 이사했거나, 조지아주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뒤, 유권자 정보를 다시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 자격을 박탈합니다. 타 주로 이사한 사람이 조지아주에서 많이 투표했었어요. 2020년에. 조지아주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뒤, 유권자 정보를 다시 수정하지 않으면, 유권자 자격, 투표 자격 박탈한다는 겁니다.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머무르거나 그쪽 다른 지역에서 세금을 내면 모두 거주지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국 USPS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선거 일전 45일까지 유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없는 노숙인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아닌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주소로 사용해서 투표하도록. 이때도 아이디를 확실하게 체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든 ACLU가 있습니다. 이 조지아 지부에서 성명을 내면서요. 유권자 권리를 침해한다. 아니, 유권자 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어떻게 유권자 권리 침해죠?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 없이도 투표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시민단체들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에 정말 문제가 많았던 곳이 조지아주, 특히 풀턴 카운티,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선거법 개정해서 투표 자격을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당시에 이 듀플리케이트 이미지 문제가 됐었죠? 똑같은 표를 여러 번 스캔해서 개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동영상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풀턴 카운티에서 더블 스캔드 밸럿 투표지 한 장을 여러 번 스캔해서 개표한 거, 이거 많았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 일렉션 보드 체어맨이 그때 문제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이런 서면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오피셜들한테 find him vote. 내 표, 사라진 표 찾아라. 라고 했던 그일 보도가 많이 됐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고, how election was stolen.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짤 한번 보세요. 엘고어 같은 경우는 praised for questioning election. 선거에 문제 있다라고 주장해서 칭찬을 받았죠.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도 questioning election. 선거 문제 있다라고 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선거에 문제 있다, questioning 했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요. 제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여러분께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노란딱지 받았었습니다. 올리는 족족 다 노란딱지였어요. 다 노란딱지.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딱지 다 보이시죠? 뭐, 계속 이랬습니다. 다 노란 딱지였어요. 다 노란 딱지.
심지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어떻게 단속하고 있다 이런 거 올려도 전부 다 노란 딱지였습니다. 전부 노란 딱지였어요. 그냥 수백 개의 동영상 올리자마자 다 노란 딱지였습니다. 중국에 관련돼서 올려도 노란 딱지. 파우치, 뭐 우한 랩, 백신 이런 거 올리면 전부 노란 딱지 받았었고요. 빌 게이츠에 대해서 올려도 노란 딱지 받았었고요. 이거 전부 노란 딱지 받은 동영상들입니다. 이랬었습니다. 제가 나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노란 딱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초록 딱지를 붙여줬는데요. 그리고 삭제된 컨텐츠. 유튜브가 제 컨텐츠 그냥 삭제해버리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이자 비밀 계약서, 각 나라, 9개 국가와 비밀 계약서 어떻게 맺었는가, 그거 미국에서 파헤친 게 있어서 제가 올렸더니 그것도 삭제됐었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지아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선을 앞두고 10만 명 대선 감시단을 운영하겠다.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변호사와 자원자, 자원봉사자 등 10만 명을 규합해서 11월 대선 투개표 과정을 점검할 별도의 감시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격전지에 집중 배치됩니다. 대선 투개표 과정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캠프는 매달 이 감시단 10만 명 대상으로 이를 위한 별도의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올바른 사람들이 투표를 지켜보게 하는 것이 유권자들을 선거일에 투표하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명 감시단. 정말 좋은 일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